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운동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위, 위치 변화량,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단위 시간당으로 나타냈을 때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 이게 어떻게 된다? 단위 시간당 이게 일정하게 변하게 된다 라고 해서 가속도에 대한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 대해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걸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에 관련된 식을 세 가지를 살펴봤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처음에 이제 나중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와 시간을 곱해주는 값으로 우리가 구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의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할 때에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내용을 모를 때에는 어떻게 했다? 이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식을 치환을 해가지고 1과 2의 식을 어떻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었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봤고,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와 가속도 0보다 작을 때 각각의 그래프가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의 뭐에 대해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 이제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니까 물체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런 운동 법칙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거예요. 운동 법칙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운동의 법칙이에요. 자, 운동의 법칙. 그래서 일단 뭐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거냐면은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힘이란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 우리가 보통 이제 F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중학교 때도 많이 들었어요. 힘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힘이라고 하는 건 뭐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뭐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힘이라고 했죠. 힘이라고 했고, 그리고 힘은 서로 뭐 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어떤 한 물체가 있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힘들을 다 묶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합력 혹은 알짜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 힘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크기는 같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언제요?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른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에는 뭐가 있다? 힘에 3요소가 있죠. 힘에 3요소가 있습니다. 힘의 3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힘의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크기, 방향, 작용점. 혹시나 이제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뭐가 되고 힘의 방향이 될 것이며, 그때 이 화살표의 길이는 뭘 의미한다?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힘이 가해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작용점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작용점,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도, 힘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힘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더라. 물질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함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함력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합력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자, 그 전에 우리가 그거를 정리를 안 했네요. 자, 힘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죠. 단위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힘의 단위는 뭡니까? 힘의 단위 뉴턴을 쓰죠. 뉴턴. 힘의 단위 뉴턴 씁니다. 기호로는 N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1kg의 물체를, 1kg의 물체에 얼마의 가속도를 가했을 때 1m per sec 제곱, 요 가속도를 가했을 때 뭐다? 1뉴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자, 킬로그램이니까 뭐예요? 질량이죠? 질량 우리가 보통 m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예요? a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식 f는 ma라고 하는 힘의 공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ma, 이 공식은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자, 이때 힘의 작용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5N의 힘을 가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3N의 힘이 추가적으로 가해지면 이때의 합력은 얼마가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럴 때는 더해주게 된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8N이 된다. 워낙 우리가 익숙하게 봐오던 거라 금방 또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혹은 이렇게도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데, 자, 이쪽으로 5N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3N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합력은 어떻게 되죠? 서로 방향이 반대죠. 이럴 때는 더 큰 쪽의 힘으로 쏠리게 되는데, 가해지는 만큼이 있죠. 그래서 합력은 얼마가 된다.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으므로 그걸 고려를 해줬을 때 얼마가 된다? 2N의 힘이 작용을 한다.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왼쪽, 오른쪽 했을 때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 자, 힘이 어떻게든 작용을 한다. 자, 이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4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얼마가 작용하느냐? 3N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합력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었죠? 평행사변형법을 많이 이용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힘의 합력을 우리가 구해줬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의 힘이 작용합니까? 대각선이니까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연장선을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합력을 구할 수 있었다. 그쵸?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뭘 해줘야 된다? 합력이 정확히 얼마냐? 이거를 정확히 뭐 해주고 정의를 해주고 나서, 아, 이거의 알자 힘, 합력은 얼마구나 라는 사실을 정해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겠죠. 우리 주변에는 많은 힘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힘들이 있어요? 무슨 무슨 력이라고 하는 힘들이 있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배웠던 것들 중에 뭐 전자기력도 있겠고 전자기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중력도 있을 거고 또 뭐 마찰력 탄성력 뭐 이런 힘들이 있죠. 뭐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또 구별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전기력, 자기력, 중력 같은 경우는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작용할 수 있죠. 또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인력과 반발력, 중력은 이제 인력이 있겠고 그다음 마찰력이나 탄성력은 어떻게 돼요? 물체가 접촉을 해야 작용이 되는 힘이다 라는 사실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많은 것들 중에 주로 이제 고1 때 다루는 내용은 여기 이제 중력에 대한 내용이랑 그다음 이제 마찰력에 대한 마찰력에 대한 그런 내용. 전자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1단원에서 잠시 살펴봤었는데 어떤 걸로 지금 우리가 봤었죠? 자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소재 배울 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 다루는 거는 중력이랑 마찰력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 중에서 이 중력에 대한 힘을 많이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익숙한 누구? 뉴턴. 단위부터 이미 뉴턴이잖아요.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어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어떤 거 있죠? 뉴턴의 운동 법칙. 자, 제1법칙. 뭐 있고? 관성의 법칙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둔 건데, 이제 우리가 배우기 편하게 이제 정리를 해둔 거고, 뉴턴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쓰지는 않았죠. 자, 두 번째, 뭐가 있고? 가속도 법칙이 있고. 세 번째 뭐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뉴턴의 3법칙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정리를 하죠. 어떤 거 정리해요?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거를 뒤에 가서 이제 뭘로 배우느냐? 이제 중력으로 배우게 되죠. 중력.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 서로에게 상호 작용하는 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차근차근 다시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제 바로 요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여기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제 이 중력 이야기 하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요거 이야기하면서 뭐 케플러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배우는 데도 있고 안 배우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제1법칙은 뭐였죠? 1법칙은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법칙은 뭐예요? 1번. 뉴턴 운동 법칙에서. 자, 관성의 법칙.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관성은 뭐냐? 라고 할 때 정의부터 내려본다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이제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임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얘는 계속해서 뭘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 말이 좀 중요하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뭐 있으려고 하고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인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운동 상태는 유지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 운동성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분필이 있어요. 분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는 정지에 있죠. 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R자 힘이 얼마니까? 0이니까 얘는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자면 밑에서는 지금 뭐가 당기고 있고 중력이 당기고 있고 근데 중력이 당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붙잡고 있죠. 붙잡는 요 힘들 그러니까 요런 힘들이 다 모여서 이제 R자 힘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얘는 정지에 있는 겁니다. 얘를 던져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이제 멈췄다가 그냥 떨어질 건데 왜 떨어지는 거냐? 계속해서 이제 뭐가?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체 운동성 유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분필을 여기 이제 분필이 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붙어있는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보죠. 자, 오랜만에 자석을 뗐습니다. 자석을 뗐어요. 제가 이 자석을 밀어요. 밀면 어때요? 지금 밀리죠? 왜 밀릴까요? 제가 힘을 가했으니까 밀리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여러가지 이제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이제 붙어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붙어있습니다. 제가 밀면 이제 밀리는데 자, 이 자석은 가볍기 때문에 금방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뒤에 벽이 있으니까 벽을 밀면 이 벽은 밀리나요? 벽은 밀리지가 않죠. 왜 밀리지 않을까요?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고정이 돼 있고 그럼 뭐 위 아래가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밀려야 안 밀려요?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만큼 뭐가 크니까 질량이 커서 그래요. 관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에 대한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힘에 대한 공식 F는 MA였어요. F는 MA 이게 힘의 크기가 되는데 질량이 커버리면 그때 이제 요 힘 R자 힘 또한 지금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가속도 법칙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커질수록 어떠냐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해야 이 관성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그마한 사과 같은 거를 굴린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제 굴려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구를 민다고 해서 지구가 밀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왜? 얘를 움직이려면 지구가 이제 뭐가 크니까 관성이 크니까 얘를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뭐하다? 관성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많이 예시 드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뭐 정지에 있는 버스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급 출발을 합니다. 정지한 버스가 급 출발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버스가 있을 때 서 있어요. 그때 얘를 정지한 버스가 급 출발을 한다고 합시다. 자, 버스도 정지해 있고 저도 정지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출발을 해버리면 내 몸은 어디로 기울게 되죠? 여기 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뒤로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버려요. 앞으로 달려가 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유지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달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버스가 달려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원래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달리는 버스에 있으면은 이때는 운동 상태가 이제 동일하게 바뀌게 되죠. 급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 반대로 자 움직이는 버스가 어떻게 돼요? 급정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달리던 버스가 어떻게 됐느냐? 막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죠? 나는 이 버스를 따라서 쭉 이제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버스 갑자기 멈추면 나는 어디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뻥 하고 쿵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버스는 정지했지만 내 몸은 어때요?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아빠의 도전 같은데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식탁 테이블보 있잖아요. 위에 물건 쌓아두고 식탁에 테이블보만 딱 빼는 거. 빠르게 빼면 어때요? 빠르게 빼면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테이블보만 뺄 수 있죠. 천천히 당기면 어떻게 되죠? 물건들이 따라오게 되죠. 이런 거. 뭐 젠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빨리게 톡 쳐버리는 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뺀다고 슬금슬금 빼다가는 위에가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관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어떤 거 있냐면은 뭐 망치 같은데 이제 망치를 이 자루에다가 이제 박을 때 도끼자루 같은 거 밑으로 콩콩 치면 어때요? 같이 내려오다가 얘는 정지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망치는 계속해서 밑으로 오려고 하니까 끼워진다거나 뭐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다. 이 관성의 법칙에 예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관성의 법칙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관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가속도 법칙인데. 아이고. 자, 가속도 법칙. 자,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요 힘의 공식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뭘 중심으로? 가속도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A로 정리해 볼 수 있고, M 가니까 어떻게 돼요? M분의 F가 되는데, A는 M분의 F다. 가 되는데, 이때 M은 의미한 게 뭐고? 질량이 되는 거고, 이때 F, 이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이에요? 알짜 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비례 관계로 보자면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질량이 커지게 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는 거고 알짜 힘, 힘이 커지게 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 관성을 깨게 됐을 때 웨이브에 이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때 이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가속도의 원리. 우리가 이제 가속도 알아가지고 뭐 엿바꿔 먹을 거 아니잖아요. 엿바꿔 먹을 거 아니죠. 이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질량이나 알짜 힘을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래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면 자, 그래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놓고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할까요? X를 뭘로 할까요? 여기는 질량이라고 한번 가보고 질량이라고 해보고 여기는 알짜 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1, 2, 1, 2, 1, 2 놓고 여기가 이제 가속도. 여기다 한번 가속도로 놓아본다면, 자, 질량이 증가할 때는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F는 MA죠. A는, 자, M분의 F인데, M분의 F인데, 만약에 여기서 질량이 M이다. 질량이 M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질량이 M입니다. 그러면 힘은 그대로 작용하는데, 질량이 이제 커지게 되면, 힘은, 자, 기준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질량이 M일 때. 그때 각도 이렇게 된다면, 자, 질량이 만약에 2M이 되면 어떻게 돼요? 2M이 되면. 자, 질량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2M이 되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자, 2M일 때. 자, 2M일 때. 가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3M일 때 어떨까요? 3M일 때. 3M. 3M 되면은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아, 여기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가속도랑 질량은 서로 뭐하는구나.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알짜 힘 F 이렇게 될 때, 자, 만약에 힘이 두 배로 늘면 가속도는 얼마나 늘어요? 두 배로 늘죠? 두 배로 늘니까 한번 또 그려볼게요. 힘이 두 배가 되면 이렇게 2F 이렇게 될 거고, 또 세 배로 늘면 3F 이래서, 자, 질량 같은 경우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2배 늘면 2분의 1, 3분의 1로 역수로 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속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 동시에 같이 증가를 하게 되더라. 이 관계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가속도 법칙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물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물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호작용에서 작용반작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작용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용점이 상호작용인데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두 물체 사이에,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을 하더라. 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 작용선은 일치해야 그래야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작용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은 라인의 작용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A의 B쪽으로 어떤 힘 F가 작용을 한다면, F가 작용을 한다면 이 B에서 A쪽으로도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 거냐? F 다시 혹은 마이너스 F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F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본다면 F
AP는 마이너스 VPA.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그리고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이거는 이제 서로 뭐하다. 서로 뭐하다. 힘의 크기는 뭐하대. 같대. 뭐는 다르다. 방향은 서로 다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물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되, 작용선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뭐 해야 된다. 힘의 크기는 같되, 방향 서로 반대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칠판을 밉니다. 칠판을 밀게 되면, 제가 칠판 쪽으로 힘을 가하죠. 물론 칠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밀 때, 벽이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지 않습니다. 저 또한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지 않아요. 왜? 제가 힘 F를 가할 때, 저로부터 칠판 쪽으로 힘이 가해질 때, 칠판 쪽에서도 저쪽으로 이렇게 뭐가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이지만 크기는 같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때 제가 가하는 힘이 뭐가 되는 거고, 작용이 되는 거고, 이때 반대편으로 오는 이 힘이 뭐가 된다? 반작용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슬치기 같은 거 해보잖아요. 구슬치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뭐 한편에서 이렇게 구슬 놔두고 밑에 이렇게 구슬 여러 개 있으면 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게 날아가잖아요. 왜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거냐? 쳤을 때 똑같이 반작용이 작용. 반대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서로 이제 계속 맞물려 가다가 이제 마지막 것만 이 힘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 반작용 예시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는 또 이제 함께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힘의 평형인데 힘의 평형은 뭐냐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물체잖아요.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점은 동일하되 작용점은 동일하되 예를 들어 이쪽으로 힘 F가 가해질 때 이쪽으로 이제 A라는 힘이 가해질 때 이제 이 반대편으로는 이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 거냐 똑같은 크기의 B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뭔 다른 방향은 다른 그때 이 두 힘이 어떤 관계다 평형 관계다. 그렇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에서 힘의 평형이 작용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뭐 이제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작용 반작용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건 서로 다른 물체에서 서로 반대되는 힘, 힘의 크기는 같은 거고 힘의 평형은 같은 물체에서 서로 방향이 다른 크기가 같은 힘이 작용을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 몇 개 통해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력 같은 거 중력 날 끌어당기죠. 날 끌어당기는데 내가 그렇다고 이제 지구 뭐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반대되는 힘이 또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이렇게 정지에 있는 것 또한도 뭐 중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뭐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 뭐 마찰력에 의해서 제 몸이 앞으로 가면 뒤로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뭐 중력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수직항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탄성력? 탄성력이나 장력에 대한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고 있으면 탄성력은 이제 안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잡고 있으니까 이 힘의 평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 이제 이런 예시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한 물체에서는 이제 요게 되겠네 힘의 평형 관계가 이제 뭐 이런 탄성력에 대해서 뭐 중력과 수직항력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뒤에 가서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고 예시는 바로 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